아니 치아가 상태가 안 좋아서 치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또한 어떤 회사로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치아보험하면 보호막, 보호막하면 치아보험인데요. 저 보호망이 치아보험 가입서부터 나중에 사후 보상관리까지 통장에 꽂히는 그 순간까지 전부 다 관리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손해사용사나 아니면 보상과 직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더 대처를 해야 되는지 대처 영상도 수많이 정말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회사 선택이에요. 치아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거의 모든 보험사들이 치아보험 판매가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그거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보험료도 다 비슷한 것 같고 보장 내용도 다 비슷한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하수들의 눈빛이고요. 일단은 고수들의 눈빛으로 찾아보면요. 일단은 회사 선택을 할 때는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소비자, 계약자분들은 어디 회사가 잘 나오고 어디 회사가 안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몇십 건씩 보험금 청구하고 몇십 건씩 보험 가입하는 저 보호망 채널에서는 일단은 어디 회사가 보험금 잘 나오고 어디 회사가 잘 안 나오는지 보험금을 하도 많이 청구하다 보니까 내공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L사나 S화재 그 다음에 N손해보험 요런 데는 보험금 지급이 정말 잘 돼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하면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조사가 안 나간다는 거죠.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간혹 조사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조사가 안 나가고 서류상으로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H화재, 호랑나비, 네, 거기 아니면 M화재죠. 저기 걱정되는 이런 데는 보험 청구 시에 무조건 조사가 나가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어떻게 하든 삭감을 시키려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치아 보험 정말 잘 지급이 되는 회사로 선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기본 연계 조건이 최하로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임플란트가 원하는데 보존 치료죠. 크라운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임플란트를 가입을 해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아니면 치수 치료비나 통원비 아니면 엑스레이나 발치 치료비를 의무적으로 연계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보험료가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회사로 선택을 하셔라.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보험료가 저렴한 회사. 일단은 내가 임플란트를 100만원이든 200만원 가입을 원하는데 각 회사마다 비교를 하려면 일반 계약자분은 다 회사 일일이 설계사를 만나야 되고 일일이 비교 견적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저 보호망은 30개 회사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1분 안으로 순삭 딱 넣으면은 임플란트 100만원일 때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비싼지 알 수가 있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도 10만원 기준일 때 어디 회사가 뭐 1000원이고 어디 회사가 5000원이고 보험료가 비교 견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 가장 저렴한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만기 기간이 가장 짧은 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라는 회사는 5년 만기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는데 B라는 회사는 10년 만기, C라는 회사는 20년 만기. 그러면 만기 기간이나 납입 기간이 긴 쪽은 보험료가 오히려 비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납입 기간이나 만기 기간, 갱신 주기가 최소 짧은 대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왜냐 5년 납입이랑 10년 납입 혹은 5년 만기랑 10년 만기는 5년나 5년 만기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10년나 10년 만기보다는 오히려 더 유용하고 보험료가 저렴할 수 있다. 하지만 뭐 A라는 회사는 최소 납입기한이 10년 B라는 회사는 최소 납입기한이 뭐 20년 그래서 각 회사마다 최소 납입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소 10년 납입기간으로 한다 해서 타사 5년 납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 취지는 뭐냐면 같은 회사인데 5년나 10년나 15년나 20년나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면 납입기간이 최소로 일단은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하셔야
나중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이 좋은 쪽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가지 부분만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장이나 보험료 면에서 유리하게끔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보험금이 잘 나오는 회사로 선택하셔라. 자, 두 번째는 의무 연기 조건이 최소로 가입이 되는 회사로 가입을 하셔라. 자, 세 번째는 각 보험사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쪽으로 준비하셔라.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납입기한이나 만기기간이 최소로 짧은 쪽으로 준비하셔라. 이렇게 해서 일단 네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저 보호망도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한테 가입하신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저 보호망이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고객 입장에서 유리하게끔 가입할 수 있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꿀팁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급선무는 보험금 지급이 잘 나오는 회사